선천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 고통을 공감하고 그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어린이 아토피 전문 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전문가들과 진단,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토피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에서 건강 나누리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이고요. 잘 관리하면 크면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걸 조금 더 또 알게 됐고요.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기분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치유, 환경보건교육, 가족단위 주거문화 체험시설 등을 갖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전국 8개 지역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만나 건강한 환경을 약속했습니다. 오존, 이산화질소, 중금속, 진드기 등에 노출된 어린이 활동 공간,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경 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공기에 관련된 데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검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서 너무 흡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친환경 안심 어린이 놀이터 공모전을 통해 건강한 놀이터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여부를 분석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융합행정을 추진합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장으로, 냉철한 과학자의 두뇌로, 어린이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